예, 갑진님. 항상 이제 운을 알려면 그 세운의 그뭐 내년에 이제 갑진년이 다음에 이 모습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계절. 그치? 응. 그다음에 어떤 오행상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십성. 가장 이게 어쨌든 십성은 사주를 해석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오행의 문제, 그 다음에 뭐, 계절적인 문제, 그 다음 한남 조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지. 맨 처음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이걸 항상 객체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라. 네? 내가 이 기토 일간이다. 그럼 내 사주가 있을 거 아니야. 내 사주에 이제 그런 계절과 그런 존재와 어떤 그런 대상을 그런 기운을 만난다는 개념인 거지, 이게. 네. 이렇게 만난다는 개념에서 이거를 십성으로 해석하면 이건 정관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겁재죠. 이제 내가 좀 다르게 해석하는 그 부분이 연월일시 간법이잖아요. 그죠? 사주에도 만약에 뭐 일간이 있는데 이렇게 연월에 이런 뭐 경금 뭐 경술 술이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나 어떻게 해석을 해? 이거 겁재들이잖아. 그죠? 응? 그러면 기토일간 입장에서 이거는 정관이고, 이거는 상관이고. 그러면 내가 사는 사회에 겁재들이 상관경관 때리고 있잖아. 싸우는 인간들만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싸우는데, 뭐, 만약에 이렇게 병화가 있다. 달래는 사람이겠죠? 얘는 누구 편을 들어? 얘를 편을 듣지, 얘 편을 안 듣잖아. 맞아, 틀려요? 이게 어떤 객체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관법이잖아. 이게 일간이고, 연월에 뭐, 비겁이 있잖아. 그러면 일간과 비슷한 비겁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응? 그러면은 이 겁재들이, 나오고 무늬만 다른 이 겁재들이 정관을 가지고 오고 상관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싸우는 거잖아. 그죠? 근데 나는 어떤 거야? 얘가 좋은 거죠. 정관이니까. 십성으로 보면. 얘는 골치 아픈 인간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에 병화가 있다면 얘 편을 들을 수가 있잖아. 병화로 경금을 이렇게. 그죠? 병화로 경금을 해서 갑목을 살려주는 거잖아. 만약에 경금이 있다. 그럼 어떤 거야? 얘가 이런 편을 드는 거지. 맞죠? 이것만 봐도 얘가 어떤 놈인지 알수 없나? 응? 성격이. 아니, 이건 같이 상관경관 때리는 사람이잖아. 그죠? 만약에 조폭이다 하면, 이 조폭 사주 되는 거 아니야? 상관경관 때리는 사주. 이거는. 상관경관 때리는 놈 잡는 사주죠? 경찰 사주래? 아니, 이를테면. 이런 글자에 따라 달라지잖아, 사주가. 이런 것들, 그뭐 격국도 보고, 뭐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어떤 비겁이 있으면 그 비겁과 나의 관계로 해석하는 게 연월일시 관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운을 한번 보자는 거야. 겁재야, 이 겁재. 그럼 겁재가 뭘 가지고 왔어요? 정관을 가지고 온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정관이라는 거는 뭘 뜻해요? 보통? 뭐, 직업, 또 되고, 뭐, 여자로는 남자도 되고, 어쨌든, 어떤 의무도 되는 거죠, 의무. 그러니까, 의무가 된다는 거는 내가, 의무가 없다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죠? 어떤 직장 행위를 한다거나 어떤 의무를 가진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자 팔자에서 만약에 내년에 어떤 거야? 내년에. 예? 자, 올해 같은 경우는 개 묘다 이거야. 여자가 딱 봤어. 이건 어떤 남자야? 평관이잖아. 재생살라는 남자잖아. 그죠? 올해는 정관이 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괜찮은 사람이지. 괜찮은 사람인데 이게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갑목이. 이 갑기 합을 한 거야. 어우, 완전히 헌신하는 남자잖아. 근데 얘는 얘를 깔고 앉았잖아. 편제를 깔고 앉았잖아. 그 얘가 얘를 얘한테 소개를 한 거지. 그럼 얘는 얘한테 뿅 간 거죠. 갑기합이니까. 갑기합 토잖아. 더 일로 간 거야. 근데 얘는 임자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얘는 평관이잖아. 맞지 틀려요? 애인도 되는 거야. 편제니까. 그죠? 그 얘하고는 만약에 친구다고 하면 친구의 남자를 만난 얘가 그냥 얼떨결에 소개시켜줬는데 얘가 꽂힌 거 아니야? 내년은 끝. 아니 이제 요런 분위기라는 거요. 이걸 남자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직업 구하는 사람이다 하면. 그러면 그거를 마치 이걸 남자로 해석해서 한번 이 기토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그럼 거기서 어떤 응용이 생기겠죠. 내년 운이. 예? 내년에 자, 저 갑목을 직장도 되고 예? 남자도 되고라고 생각을 해봐. 기토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 자, 남자다우면 얘를 좋아하잖아, 이게 갑목이. 직장이다우면 직장에서도 필요한 사람이겠죠, 얘가. 그냥 나를 써주겠다. 나를 좋아하는 존재가 나타나. 정관이 나를 좋아한다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잖아. 근데 그 직장이 어떤 상황이냐 이거야. 나만 보고 있어. 여기 깔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나를 딱 좋아하는데 걔가 유부남인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걔가 애인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답이 안 나오지. 근데 겉으로는 좋아 보이죠. 직업도 만약에 내가 직업 구하려고 하면 그 회사에서 다녀라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막 취직됐어요. 막 합격했어요. 저 막 좋아할 거야? 좋아했다 얘가. 좋아해가지고 다 가보니까 아이씨 내가 없어도 되는 데인 거야. 맞잖아. 기존의 요 인간이 아니 남자 사귀었는데 너무 그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부남인 거야. 어떻게 했어 마음이? 에? 찢어져? 사람마다 달라. 마음이 찢어져? 그러니까 뭔가 달콤한 기토일관이 내년에
그러면 이 마인드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건 또 이 진토는 이제 묘진 뭐 이런 거는 습이야. 거기에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스토리가. 만약에 이게 애정운이다 하면, 기토가 이 머그튼 인간 만나갔는데, 이제 내년 되니까, 와, 나를 엄청나게 잘해, 나한테 잘해주는 인간을 만난 거야. 얘는 솔로인데, 얘는 유부남인 거지. 그러면 만약에 얘가 유부남이다 깔고 앉았잖아. 아, 뭐 애인이 있다. 만약에 유부남이 아니라도 애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알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내가 손해볼 건 없잖아, 도덕적인 것만 빼고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년에. 아니, 나쁜 건가? 이걸 도덕적으로 들어가면 나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쁜 거 아니잖아. 아니, 내가 힘든 건가? 얘가 힘든 거지? 얘가 힘든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쟤를 위해서 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갑기합인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오면 정드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걸 애정적으로만 너무 고치지 말고, 직장이다 이거야.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마치 낙하산 인사 같은 거야. 맞잖아. 누가 와가지고 딱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얘는 완전 새 빠지게 막 채찍 질러면서 막 부려먹고 앉아있고, 딱 그러니까, 맞잖아. 오라, 오라, 오라. 얘 신경 쓰지 마 하면서 채찍 질러면서 얘한테는 완전 잘해줄 거 아니야. 그거 아닌가? 갑자기. 그 여기는 눈물, 콧물, 바닷물 되는 거잖아. 습이잖아, 습. 습이 사랑이잖아, 습이.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저걸 버릴 수는 없어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이득이 있는 거잖아, 그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고, 왜 들어가야 되느냐면, 뭐 스토리를 짜보면 묘, 예? 자, 계묘, 이민,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운이 지금 이게 내년이잖아요, 기토가. 그죠? 항상 갑진년은 어떤 시기라고? 출근하는 시기라고. 인턴 시기, 청소년 과도기 시기, 이때 안정을 찾는 시기, 그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직장인이다 하면 내가 낙하산 인사 발탁돼 가지고, 그러니까 경력직으로 발탁돼 가지고 얘 눈치 보면서 1년간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좀 나아지잖아. 그렇죠? 그런 거. 아니,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과장으로 있었어. 그런데 때려치게 됐어. 근데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좋은 조건은 아니지, 진토니까. 진토니까 임수가 임묘잖아요. 기토 입장에서 봉급은 뭐라고? 정제야? 정제가 임묘되니까 조금 박봉은 되겠지. 다만 직위는 올라가. 스카우트 되니까. 스카우트 된 거 아니야. 내가 좋아서 간 거요? 얘가 꼬셔서 간 거야? 근데 박봉이야. 조금, 봉급은 좀 낮아. 근데 낙하산인 거야, 내가. 얘는
얘 마음은 알겠죠? 이 진토의 마음은. 자기 애인 뺏어간 인간이다 이럴 거 아니야. 맞죠? 우리 사장 뺏어간 인간이다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눈치 주겠죠? 그럼 낙하산 인사 아닌가? 근데 낙하산 인사로 들어갔다 이거요. 버텨야 돼? 안 버텨야 돼? 버텨야 된다. 내년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 진이라는 시기는, 지금 봐봐. 이걸 그냥 또 다른 이게 물상으로만, 물상으로 보자고, 물상으로. 뭐예요? 이 기토라는 존재는, 첫째, 이 기토 일간을 알아야 돼. 기토는 이게 십토잖아, 완성토잖아. 마치 기토를 생각하면, 정리정돈이 딱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기토는. 사람 손이 탄 거죠. 무토를 사람이 막 감목하고 경금하고 막 개발하면 기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토가 감목 보면 굉장히 좋은 거야. 남편 같은 거라니까. 내 이상형이라니까. 그 개묘에서 완전 처절하게 너덜너덜해진 영혼이 감목 보면 환장하는 거야. 근데 그 감목이 누가 있든 없든 기토는 좋은 거라고. 감목은 환장하는 거고. 그 무슨 뜻이냐 하면 양가, 이게 양간 입장에서 이건 정제합이잖아. 여기는 음간 입장에서 정관합이죠. 그 틀려. 양간은 남자, 음간을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남자 만난 거고, 남자가 여자 본 거란 말이야. 좀 틀려요. 여자가 남자 만난 게 더 좋은 거야. 남자가 여자 만난 거는 정신 팔린 거고. 응? 그런 거 있지. 물론 이제 그거 뭐, 어쨌든, 음간이 정관을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야. 뭔가 실속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토의 본성 중에는, 이건 품는다,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이거 일간 심리가 뭐야, 이게? 정제 정인이잖아.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알아, 몰라. 난 또 모를까봐. 그만큼 강의했던 거잖아. 감목 입장에서 정제고, 경금 입장에서 정인이고, 겉심리, 속심리. 그 이 기토가 정제 정인 같은 거라고. 때로는 어머니 같으면서도, 때로는 어떤 거야? 어머니들이 그 살림 잘하잖아. 그 제주도 말로는 존양정신이라고 하잖아. 존양정신. 예? 존양정신이 뭔지 알아? 많은 것도 애끼는 거. 왜 그런 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뭐 밀감 따잖아. 썩은 것만 먹어. 팔 거는 절대 안 먹는다. 그게 어머니, 옛날 어머니들의 그 삶이잖아. 기토 욕심 많아. 아니,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알뜰살뜰 애끼려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욕심이 많은 거라고. 여러분 그거 착각하면 안 돼. 실제 기토도 욕심 많아 보여. 뭐 하나라도 막 가져가려고 한다니까. 뒤로라도 하나라도 챙기려고 한다니까. 그 챙기려고 하는 마음은 어떤 거야? 악한 거 아니야. 맞잖아. 그거 챙겨서 자식 새끼 주려고 하는 마음도 되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알뜰살뜰. 그러니까 정제가 욕심꾸러기인 거야. 정제는 욕심이 많은 거야. 무식상 욕심 많고.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는 게 어디서 온 거냐 이거지. 무식상은 당장 없으면 내가 굶어 죽으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진 게 다른 사람한테는 욕심으로 보인다니까.
기토는 토잖아요. 토인데 이제 정제를 가지니까 잘 꼬불쳐 놓으려고 하는 거지. 응? 살림살이 같은 거, 미천 같은 거 잘 꼬부쳐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 실속을 굉장히 따지는 글자다 이런 거지. 아니 뭐 설명을 하고다가. 그러니까 확실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조금이라도 밭은 그죠? 어떻게 보면 부지런하기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 기토가 감목을 봤다는 거지. 이거는 뭐예요? 갑기야, 토. 이거 완성이야, 완성. 그러니까 기토가 이걸 보면 완성되는 거야, 완성.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관은 이성적인 거잖아. 기토가 저걸 보면 완전히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성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야.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 남자면 내가 든든하게 살 수 있겠다. 저 직장이면 내가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겠다 이런 거잖아. 이성적으로 확실하게 판단 내린 거잖아. 정관은요, 평관하고는 틀려. 평관은 그냥 느낌, 촉, 대충 이렇게 보는 거고, 정관은 어떻게? 정관 정제 계산해가지고 완전히 딱딱 두드린다고. 정관은 더 그런 거야. 현미경으로 보는 거야, 현미경으로. 공무원들이 그러잖아. 어떻게 하면 얘 법에 걸리는 거 있나 없나 따지잖아. 그게 정관의 마음이라. 그거 완전 궁짝이 맞는 거지, 이게. 너무나 궁짝이 맞는 거다. 그러면 이걸 물상으로, 그 자연 물상으로 보면 이건 나무잖아. 묘목 같은 거야, 묘목. 나무. 나무도 되고, 뭐, 희망, 뭐, 이런 것도 되잖아. 근데,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 진달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절기상에. 식목일 있잖아. 진달에 나무 심는 거요. 진달에 나무 심는 거라고. 기토가 개묘달에는 왜 힘든 거야, 이게? 물상으로? 겨울 지나면서 힘 다 빠지고 헬렐레 한 거 아니야. 맞잖아. 축에 임묘되고. 에? 이거에 사 대고 해가지고 기운 다 빠진 거 아니야. 땅님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기토가. 가을에, 그전 가을에 열매 이빨이 열려가지고 열매 다 떨어지고 겨울 보내면서 완전히 헬렐레 된 거 아니야. 그죠? 헬렐레 된 상태에서 이 봄 충분 지나가지고 막 자라는 거지. 이제 헬렐레 된 상태에서 나를 분해시켜버리는 거야. 완전히. 묘가. 그쵸? 자연으로 보면 엄청 힘들지 않겠어? 기토가 헬렐레 하는데 이 개묘년은 어떤 거냐면 거기 그 힘들어 죽겠는데 일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관성은 내 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토 일간이 올해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여러분, 정화도 마찬가지지만 정화 기토가 힘든 거야. 올해. 그런 마음이라고 완전 헬렐레 된 상태에서 막 일어나 해가지고 막 쳐치고 막 일시킨 거니까 얼마나 죽을 맛이겠냐고, 기토가. 그런 기토가 딱 희망을 준 거야. 희망을 주면서 이게 마치 이게, 이거 뭐,
나무 심으라 이거야, 너. 기토한테. 새로운 희망의 나무를 심으라 한 거 아니야. 그거 안 심을까? 어, 그러니까 기토가 감목 보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한테는 미안하긴 하지. 그거 잘 들어가 봐야 되는 거야. 그냥 그 자초지종도 모르고 감정도 모르고 그냥 딱 보면 아 이게 유부남 뭐 꼬시는 운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다 사정이 있는 거요. 그죠? 그러니까 저 과장으로 잘 다니는 직장 지금 여기서 이제 저 에? 이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때려치려고 하는 거야. 때려치려고 하는데 저기서 지금 감목이 꼬시는 거지. 그럼 글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상담해 줄 때. 가세요 하고 끝하면 안 되지. 가긴 가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 한 달만 본인 그 가면 직원들이 낙하산이라고 존나 눈치 줄 거니까 한 달만 버텨라. 딱 끝이야. 한 달 반 아니 한 달만 버텨라가 아니야. 1년 반만 버텨라. 왜 1년 반이야? 그렇지. 그 정도. 거기에 이제 기토가 이제 목 우는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내후년 한 봄까지만 좀 버텨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이제 운 보는 게 쉽지. 그렇게 보는 거야 운이. 운 뭐 별거 아니야. 막 어렵게 볼 필요 없어. 그렇게 보는 거요. 그렇게 보면서 막 다양한 것들 있잖아. 막 이제 금이 오면 어쩌고 오는 거 그거는 큰 틀을 딱 정해놓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극신이 그렇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식목일 내서 갖고 온 나무를 얘한테 좀 준 거야. 너도 좀 심어봐라 해가지고. 그거 사양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절대 사양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기토는 힘든 겁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졌겠지만 올해는 무조건 힘든 거야. 어떻든 이게 힘든 게 어떻게 힘드냐라고 얘기하면 뭐 체력적으로든 그다음에 일적인 부분 업무 우리가 봄 되니까 너무 바쁜 거잖아. 기토가 다 쑤셔야 될 거 아니야. 다 여기저기서 나무 심을 거 아니야. 막 걸었다가 엎었다가 막 할 거 아니야. 걸음도 주긴 하겠지. 기토한테. 그런 거 아니야. 기토가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 힘든 거죠. 기토가 보면은. 그냥 사주 원국으로 보고 봄에 태어난 기토는 어때? 힘든 거야. 힘든 건데 어떤 거야? 봄에 태어난 기토가 힘든 건데 어떤 힘든 거야? 아니 근데 굶어 죽진 않지. 보기는 좋잖아. 마치 저기 저 그 농촌에 밭 많아가지고 일 엄청나게 많이 하는 데 있잖아. 그럼 가난한 건 아니잖아. 그죠? 오히려 일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든 거지. 만며느리감 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장사 잘 되는 데 있단 말이야. 밤낮을 못 자잖아. 돈은 버는데. 그 힘든 거요. 좋은 거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게. 봄의 기토는 애들을 키워야 되고, 목을 키워야 되는 임무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주인공은 아니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 이게.
이게 바로 이제 양권의 시작을 한 거잖아. 이거 음권이잖아.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유경험자 같은 거야.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회사에 입사를 한다거나. 이게 그러니까 신입사원 개념이 아닌 거지. 뭔가 자기 실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걸 좋아하는, 만약에 회사를 간다 하면 그 사장 입장에서 그걸 좋아하겠지. 근데 이 진토는 굳이 저 기토가 필요하냐 이런 거지. 우린 새빠지게 고생했는데 와가지고 그냥 숟가락만 딱 얹힌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생각 나름이라는 거지.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 기토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지. 괜찮은 남자다.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딱 가보니까 애인이 있는 거야. 속았다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아니 내 과장하는데 부장 시켜준다고 간 거야. 속았다 이럴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 지금 그 팩트를 내가 지금 얘기해 준다고. 1년 한 3개월 버티라는 거죠. 안 버티면 어쩔 거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토는 이것만 좋아할 게 아니고 여기 눈치도 봐야 된다. 그죠? 근데 이거는 감내해야 된다. 1년 반. 정도라고 해야지. 또 딱 1년만 세불면 또 곤란하지.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얘가 일감을 가지고 온 거야. 얘가. 또 달리 생각하면이.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 애인인 거라 이게. 에? 그냥 얘 만나게 해줬는데 얘네 둘이 눈 맞아본 거지.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를 생각해서 뭔가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완전 찰떡궁합 돼버리니까 나중에는 밀려나는 느낌이 드는 거지. 뭐 소개팅도 되고, 뭐 우리 회사 한번 와라 했는데 얘가 과장인데 우리 회사 와라 해가지고 사장 소개시켜 줬는데 얘는 부장 승진시켜 본 거야. 열받지. 예? 주요 임무를 줘버린 거야. 나는 맨날 저 감옥 짊어지는 일만 시키고. 그런 거죠. 이걸 통으로 보면 어떤 거야? 이 기토 입장에서 이 감목이 그냥 잘생긴 남자가 아니야. 이 봐봐. 청룡 백호잖아. 그래, 안 그래요? 백호잖아, 백호. 값진 백호죠. 푸른 청룡 백호. 그 기토가 청룡 백호를 본 거야. 재벌 2세를 본 거야. 강남녀가. 어쩌라고. 그죠? 그런 것도 되고, 이게, 이것도 됩니다. 요 진토가 문제인 거란 말이야. 기토 입장에서 임수가 임묘한다. 임수가 임묘돼서 직장을 들어간 것도 되는 거야. 직장 들어갈 때, 그 대가, 어느 정도 대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경우들 있잖아. 그런 경우들 있어요. 뭔가, 직장 들어가려면 얼마를 더 거시기, 이런. 그러니까 소개비 주고 남자 만나는 것도 돼. 예. 임수, 정재 얘한테 주고 온 거잖아. 그러면 내년에 기토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은 그런 것도 하겠죠. 할 수 있겠죠. 만나보려고, 청룡백호 만나려고.
돈 좀 쓰겠죠. 그런 것도 되네. 그 다음에 뭐,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위해서 뭐, 이렇게, 학원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 하다 못해. 면접 가는데, 옷 사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돈 투자해가지고. 그냥 옷 입고 가는 거 아니잖아. 청룡백호 만나려고 하니까 옷도 들고, 돈도 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든, 기토는, 막 그 현찰이 막 도는 환경은 아니란 말이야. 그죠? 아닐 수밖에 없지. 오래 짤짤짤짤 할 건데, 재생살. 우리 재생살은, 기토가, 개묘다. 이 재생살, 뭐, 이렇게, 뭐, 재생살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재생살을 하든, 이런 게 다 재생살이야. 나 같은 경우가 이거잖아. 자월에 재성인 재생살이잖아, 이게. 재생관하고 재생살을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재생관 되는 거는 재성을 지키는 성분이라고, 정관은. 근데 평관은 재성을 빨아먹는 성분이라니까. 그러면 재생살 운은 어떤 거냐 하면 돈 나갈 일들이 많은 거요. 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있는 돈 쫙쫙 빨리는 거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거 알잖아. 재성 빨리는 건 아주 선수라니까, 선수. 걸면 뭐해? 쫙쫙 빨리는데. 그 재생살이요. 내가 아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야, 그런 거. 동병상련? 동병상련, 그려. 그런 거요, 재생살이. 이게. 그가, 기토가 작년에 이렇게 이게 빨린 거란 말이오. 남 좋은 일 다 시킨 거요. 막 세금도 내야 되지. 막 재생산에 세금도 막 날라들어오고 막 하거든. 힘들어요, 지금도. 응. 그래, 그 내년 딱 되면 어떻게 돼? 그 여파가 남아있겠죠? 진토까지. 그죠? 남아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 올해만큼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희망이 보인 거 아니야.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거부할 수 있나? 아유 고맙습니다 해서 해야지. 기토가. 도덕적인 문제는 그건 저기 공자님한테 가서 따지고 그런 거요. 그, 이거를 그냥 다 하면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겁재가 관성을 가져다 줬다. 이런 거잖아. 그죠? 여기 겁재는 이 신이 주인공이지. 나는 격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알아보는 이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지. 그쵸? 그런 일도 발생할 것이다, 내년에. 올해 막 어디 막 새빠지게 이러는 거 막 해가지고 막 힘들게 막 하는 거를 간목이 딱 본 거야. 야, 일 잘하네.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간목, 기토 일관들은 내년에, 자,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기회는, 이게 뭐, 도덕적, 뭐, 이런 거예요. 입맛에, 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실망 같은 거 하지 마라. 기대. 그러니까, 두 번째.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그 다음에, 그니까, 실망이 크면 또 때려쳐볼 수도 있잖아. 요거 생각해라. 3. 을사 경호를 생각해서. 사오미.
요 인성운이잖아, 인성운. 편한 운이야. 기토 입장에서. 그러니까 봄에 막 바쁘게 막 농사 지으려고 막 상추 심고 뭐 배추 심고 뭐 밀감 심고 진까지 그런 거지. 그럼 여름엔 할 일 없잖아. 크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가을에 추수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 인간, 이 농사꾼들 진짜 그렇다니까. 지금까지 겁나 바빠요. 기토가 농사꾼 아닌가? 여러분, 기토는 농작해야 되는 거잖아. 봄 되면 제일 바쁜 소문이겠죠? 그러니까 요기 오기를 기다려야 되니까 내년까지도 그런 기회가 오면 힘들다고 이거 안 오면 안 되지. 마지막이잖아. 힘들다고 마무리 안 오면 안 되잖아. 그나마 이제 올해보다는 정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지. 아이고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야, 한마디로 내년은 이제 올해는 금전적으로 힘들고 일이 힘들고 한데 내년도 내년 갑진년 또한 이거야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기토가 내년 바쁘다고 에? 투 잡도 돼요. 쓰리 잡도 돼. 오케이? 그러니까 기토가 이런 경우도 생기겠지. 나의 실력을 알아줘가지고 그쪽으로 이 직장을 때려치고 글로 가는 경우도 생기지만 이 직장 다니면서 또 거기 일도 내가 봐주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진토를 제껴보려고 하면 안 돼. 이게 안방에 딱 들어서려고 해보면 안 된다. 이건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거지. 유부남이다. 잘난 유부남인 거야. 그러면 그 유부남의 와이프도 생각을 해라고. 그 생각 안 하면 머리채 잡힌다고. 맞잖아.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 저희 합의를 봐야 되겠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 진토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 맞잖아요. 좋은 기회를 기껏 전하니까 안방에 들어앉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직장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기토는 도덕보다는 실수. 진토를 외면하지 마라. 임수를 줘서 좀 달래줘라. 임수를 줘서 달래주는 게 어떤 거야? 응? 직장을 소개시켜주니까 고맙다고 선물해주는 것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 그럼 뭐 여러 가지 방법 그것까지 뭐 잘 생각해 보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궁탱이가 안 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라 하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는 어쨌든 1년 살 거 아니잖아. 길게 봐라. 길게. 적응해야 되죠. 그 진의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낙하산으로 갔으면 좋아할 리가 없지, 직원들이. 그죠? 근데 낙하산, 그 왜 드라마 같은 것도 있잖아. 딱 가가지고 이제 적응해 가는, 그러면서 직원들을 이제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